빠방하이. 이티비의 새로운 컨텐츠 바퀴 상식. 빠방이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상식적인 사람이라 이런 컨텐츠 괜히 해보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 주제는 민초. 요즘 세상에 민초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트 초코가 유행인데요. 저는 베라에서 아이스크림 고를 때 꼭 민초랑 슈팅스타를 넣었는데 한동안 그 취향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초가 베스킨라빈스 판매량 최상위권이란 거 아셨나요? 최근엔 스테디셀러 엄마는 외계인까지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소름돋는 비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민초 열풍에 저 빡티가 버스 좀 타겠습니다. 민트 초코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호불호 3대 천왕, 소래눈, 아침햇살, 그리고 민트초코. 저도 민초단이지만 소래눈 아침햇살까지는 힘이 가든데요. 이 모든 걸 좋아하는 임시한 그는 대체.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정도로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도 아닌데다가 영국에서는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초를 특히 싫어하는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치약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치약은 1889년 일본에서 처음 가루 형태로 들어와서 1954년에 튜브 형태로 생산. 이때 럭키 치약의 특유의 상쾌 쾌함과 개운함을 위해 민트를 첨가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면서 민트치약만 주구장창 나온 겁니다. 딸기맛 치약, 초코맛 치약, 미국에는 베이컨맛 치약까지 등장했지만 역시 치약하면 민트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민트향을 치약으로 먼저 접했기 때문에 민트하면 치약이 떠오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아이들이 양치질하기 싫어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민트의 싸하고 매운 향을 싫어해서인데요. 안 그래도 호불호 갈리는 향인데 이걸 음식이랑 섞는다고? 그것도 내 최애 초콜릿이랑? 대충 이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는 치약치약하지만 사실 민초는 엄청 고저스한 음식인데요. 빠방이들은 민초가 귀족 음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민트초코의 본격적인 대중화는 1973년도 영국 왕실에서 시작했는데요. 당시 엘리자베스 2세의 딸인 앵공주의 결혼식에 올릴 디저트를 공모했다고 합니다. 세계의 결혼식인 만큼 공모 열기가 엄청났다고 하죠. 하지만 이 열기를 뚫고 최종 우승한 디저트가 있었으니 바로 민트초코. 당시 정식 명칭은 민트로열인데요. 대학생 마릴린 리케츠가 민트의 추출액과 초콜릿을 결합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고 이게 고급스러운 별미로 인정받아 현재의 민트초코의 시초가 되었죠. 영국 왕실의 결혼식 디저트 메뉴라 그런지 파급력이 엄청나서 비슷한 제품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대중화된 겁니다. 역시 장어 젤리, 마마이트, 감자칩 샌드위치의 원산지 클라스. 애니웨이, 민초 좋아하는 입맛은 로얄 미각인 걸로. 어쩐지 제가 고급스러운 것만 좋아하는데 민초가 맛있더라고. 그래도 나름 뿌리가 영국 왕실 디저트인데 호불호의 끝판왕 민초. 그리고 그 뒤에 민초단과 반민초단의 긴 투쟁의 역사가 자리합니다. 이건 빠키 커뮤니티 민초단 투표 결과인데요. 무려 22만 명 투표. 역시나 팽팽한 대립. 하지만 빠방이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민초단, 반민초단 모두 쟁쟁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죠. 민초단의 대표 셀럽은 유튜버 빠키로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으로 대표적 민초단으로 유명하죠. 바세치라는 브랜드의 쿤민초를 유독 좋아한다고 합니다. 민트의 향은 덜하지만 마치 젤라또에 가까운 쫄깃함에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죠. 민초 먹는 자리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냥 다 좋아하는 걸로. 미국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다면 한국엔 아이유가 있죠. 가디유가 민초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던진 명언. 안 됐다. 소녀시대 태연도 대표적 민초단. BTS 정국, 엑소 디오, 트와이스 나연, 아이즈원 장원영까지 라인업 후덜덜하네요. 하지만 반민초단 세력도 못지않은데요. BTS 진과 RM, 아이즈원 강혜원, 광희, 아이들 미연까지. 그리고 여기 민초단이었다가 반민초단이 된 셀럽이 있었으니 바로 짱구. 19개 아빠를 마중나가위 편에서 짱구는 아이스크림 두 가지 맛을 고르는데요. 하나는 캐러멜 맛이고 나머지 하나는 민트초코. 하지만 20개 아이스크림은 맛있어의 편에서는 반전을 보여주는데 엄마한테 받은 무료 쿠폰으로 메론맛과 민트초코를 고르는데요. 우리 친절한 짱구는 후니에게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하죠. 그리고 후니가 민트 초코 옹호 발언을 하자 난 이거 먹는 사람 이해가 안 되라며 민초단 쿠크의 쐐기를 박습니다. 역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우리 짱구. 애니웨이, 현재까지 민초, 반민초파는 치열한 투쟁 중인데요. 이 투쟁으로 우리가 얻은 것, 재밌는 짤, 그리고 한국인의 주옥 같은 트립들. 다들 재미로 넘기고 너무 싸우지 말자고요. 먹을 것은 뭐든 옳습니다. 에템.
오늘도 평화로운 자본주의, 그냥 민초 드립에서 끝냈어야 했는데 음식으로 드립을 치는 이 실행력 어쩌냐고요. 민초라면 통장도 마다하지 않는 민초단들 등이 없고 괴식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과연 빠방이들은 레벨 몇 가지 도전 가능한가요? 레벨 1 민초복, 참 귀엽죠. 민트초콜릿, 민트초콜릿 아슈크림, 민트초코라떼, 베라민초는 반민초단도 인정하는 꿀맛템이죠. 민트초코붕어빵, 이것도 먹어봤는데 꿀맛입니다. 그리고 민트초코맥주, 일본의 맥주 브랜드 삿포로에서 출시한 건데요. 6월 밸런타인데이 한정으로 출시되었고 딱 1600박스만 판매됐는데 생각보다 맛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도전 쌉 가능하죠. 레벨 2 민초딩, 여기서부터 벌써 선을 넘었습니다. 상상 초월의 조합들이 펼쳐지는데요. 민트초코피자 보세요. 민트초코피자는 달콤한 초콜릿 도우에 마시멜로와 초코칩 토핑이 올라간 피자라고 합니다. 현재 해외 베스킨라빈스에서만 판매 중인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비주얼만 봤을 땐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레벨 3 민초얼러, 그냥 밥상을 뒤집어 놓으셨다. 아니 밥상을 뒤집게 하는 비주얼이죠. 그래도 위에 것까진 차가운데 여긴 뜨거운 떡볶이에 민초를? 파란색 비주얼의 떡볶이라니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파란색의 비주얼과는 다르게 까르보나라 떡볶이와 맛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토핑으로 올려먹는 초코칩이 그래도 맛있다고 하네요. 와? 그리고 민트초코라멘, 일본의 한 가게에서 하루에 25g 한정으로 판매했다고 하는 전설의 라멘. 더 충격적인 건 줄을 섰다는, 더 충격적인 건 맛있다는 후기. 단짠단짠의 맛에 재출시 요구가 많았다고 하네요. 민트초코 계란말이, 민트초코 카츠, 선을 마구 넘나들죠. 그리고 대망의 레벨 4 민초토와, 그냥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없애버렸습니다. 화제의 민트초코 치킨, 정말 SNS에서 화제 일어날 뻔. 전국민의 스테디셀러 치킨이 민트초코와 만났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조차 튀기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죠. 주문 가격은 무려 50만원. 설마 시키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올려놓은 건데 주문한 사람이 있었다는. 아니 사장님, 민초단을 너무 만만히 본 거 아니냐고요. 그만. 저는 그냥 민초보에서 만족할랍니다. 민초열풍 덕분에 치약도 민트향이 아닌 민트초코향이 나왔는데요. 민트초코 치약, 민트초코 베스밤, 민트초코 비누, 그리고 민트초코 향수까지. 와우! 자본주의는 사람을 어디까지 사악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지만 음식과 달리 샤워용품에 민트초코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민트 특유의 상쾌함과 시원한 느낌 덕분이죠. 민트에 진짜 쿨링 기능이 있긴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민트를 시원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온도 수용체 때문인데요. 온도 수용체는 온도 변화 감지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 뜨겁거나 차갑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온도 수용체 TRPM8은 15에서 25도의 차가운 물체가 피부나 혀에 닿으면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특이하게도 민트의 멘톨과 만나면 온도가 낮지 않아도 차갑게 느끼게 만들죠. 민트의 주성분은 멘톨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얼음을 먹은 걸로 인식하여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름에 민초는 뭐다? 먹어야 한다. 민초 덕후로서 알려드리는 민초 입덕 가이드. 민트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약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줘서 소화를 도와주고 지끈지끈 머리가 아플 때 두통까지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집중력 향상에 졸음방지까지 된다고 하죠. 초콜릿에도 좋은 효능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성분 중 테오브로민이 기억력 사고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다만 카카오 70% 이상만 해당이 되긴 하는데요. 적정 함량의 민초는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뭐 그냥 먹으면 기분이가 좋아지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었으니, 최근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정력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소개했는데요. 민트의 주성분인 멘톨이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떨어뜨린다고 알렸습니다. 남성의 성욕과 밀접한 관련 있는 테스토스테론을 파괴해 성적 욕구를 억제한다고 밝혔는데요. 거기에 당분 함량이 높은 밀크 초콜릿은 성욕을 감퇴시키거나 정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소개했죠. 뭐? 두 가지 모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민트랑 초코 이 콤보인 민초도 좋지 만은 않을 것 같네요. 저 민초단 탈퇴하겠습니다. 오늘 민트초코에 대한 사실들을 살펴봤는데요. 너무 싸우지 말고 서로 취향 존중은 해주자고요. 마무리. 아직 지브리 먹방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크르트.